오, 이쁘다. 아, 괜찮습니다. 오, 이쁩니다. 네. 저요? 앞치마. 네, 앞치마 잘 어울립니다. 치마 잘 어울리는 남자입니다. 여기 보시죠, 어떠신가요? 괜찮은데요? 상당히 이쁘네요. 네. 지금 현재 주얼리샵의 메인 브랜드다. 네네. 네. 이제 클래식한 디자인. 네. 이제 누구나 좀 가볍게 데일리로 하실 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이고요. 네. 이쪽은 이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누구십니까? 저희 뭐 여기 운영하고 있는 네네. 디자이너랑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디자이너가 아니시고 이분이 디자이너. 네네. 네, 맞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공방인데 네. 그 주얼리샵인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두 분 남자분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공동 사장이라고. 네. 아, 네.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소개. 스타벨 운영하고 있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김태준. 김태준. 네. 우리 디자이너님은? 저는 28살. 네? 네, 박주혁 디자이너입니다. 스톤라벨에서 나오는 모든 작품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아, 디자이너님이시구나. 네. 제일 놀라운 게 이제 나이시네요. 그렇죠. 아, 네네. 믿기지 않겠지만 28입니다. 96년생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좀 어려 보이십니까? 아, 네. 맞나요? 확실한가요? 이 대표님, 네. 그 매장 한번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처음 부분은 이제 여기가 대학가다 보니까 여기 펜던트랑 체인이랑 고르시면 저희가 목걸이 팔찌로 만들어 드리는 좀 저렴한 서지컬 DIY 주얼리 칸이고요. 네, 뭐라고요? 서지컬이 네, 좀 저기 단어를 네. 스테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스테인리스로? 네, 스테인리스. 네, 이제 이해됩니다. 네, 스테인리스고 네, 엄청 가격이 저렴해요, 보시면. 그래서 네. 뭐 쉽게 가져가시라고 학생분들. 아, 여기가 학교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인하대 부근에 지금 저희가 위치하고 있어서. 아, 인하대? 네, 인하대 인하공전. 인하공전. 네, 그래서 학생분들이 되게 네네. 이렇게 좀 저렴하게 여기 준비를 해봤고요. 그냥 찝어 가시면 여기가 이제 재고가 끝이에요, 여기는. 겹치지 않게. 네네네. 약간 박물관에 그 전시해 놓은 것 같은데요? 관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네. 아, 관리하기가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청소가 제일 힘든데 네. 여기 먼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모든 제품들을 다 드러내고 한 번씩 닦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살짝 걸긴 한데요? 네, 네. 일부러 좀 아, 재고 관리? 네, 일부러 끼어서 보이는 게 좀 그렇게 났어요. 네네. 너무 꽉 차 보이면 또 그것도 너무 산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약간 유적지 같은 느낌이. 두 번째 칸도 학생분들을 위해서 그냥 액세서리 저렴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갖다 놨고 있고. 네네네. 네. 대표님, 이거는 혹시 뽑기 같은데. 네. 혹시 뽑기에서 뽑으신 겁니까? 비슷한 건데. 이게 클래스 받으시는 분들 서비스로 하나씩 드리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가격이 3,000원, 뭐 4,000원 이러니까 좀 부담 없이 그냥 액세서리로 네. 이렇게 그냥 끼고 가시고. 아, 네. 이게 그 컨셉도 괜찮네요. 왜냐하면 주얼리샵이라고 하면 이제 처음부터 들어오기부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이제 들어왔을 때 가격을 보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네요. 네, 대학가라서 원래는 네. 저희가 네. 이쪽 칸이 아예 없었어요. 원래 저희가 운영하던 곳이 이제 연수동 쪽이었는데 네. 그때는 여기 아예 없었고 그런데 어쨌든 대학가로 오니까 좀 싸야 되잖아요. 쉽게 좀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네.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안쪽 칸이 저희가 직접 세공하고 네. 디자인까지 다 하는 스톤라벨 주얼리 브랜드 존이래요. 아, 스톤라벨 이 지금 현재 주얼리샵의 메인 브랜드다. 네네. 네. 이제 클래식한 디자인. 네. 이제 누구나 좀 가볍게 데일리로 하실 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이고요. 네. 이쪽은 이제 앤티크한데 약간 현대적인 관점에서 좀 더 세련되게 개량을 한 뒤쪽에 네. 보시면 네. 한국에는 거의 이런 스타일이 잘 없는데 유럽 원래 빈티지 스타일인데 네. 빈티지라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중고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으셔서 네. 제가 유러피언 럭셔리라고 이름을 지은 카테고리 제품들이에요. 네네. 아, 지금 보니까 네. 놓여있는 이 석판 자체도 네. 약간 스톤 느낌. 네. 아, 네.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 저희가 다
직접 해서 좀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아,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네. 지금 스톤 라벨에서 밀고 있는 그 아이템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네. 여기 웨딩링인데요. 아, 웨딩링. 웨딩도 네. 파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원래 웨딩링을. 아, 결혼 반지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야. 근데 너무 비싸면 조금 그러니까 네네. 그래도 적정한 가격대로 해서 저희가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혹시 뭐... 샘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니까. 아, 잠깐만.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디자인한 것도 있고 고객분이 요청을 하셔서 디자인한 것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고객분이 요청을 하신 건데 이렇게 분리되는. 오. 네. 예. 이렇게 데일리로 착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착용하시고 예, 뭐 이런 좀 정형화되지 않은 네. 다른 데서 좀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원데이 클래스라고 네. 여기 공방에서 또 가장 주력 상품인 이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아, 네. 주시겠습니까? 네. 네. 어, 근데 좀 잘 어울리십니다. 저요? 앞치마. 네, 앞치마 잘 어울립니다. 치마 잘 어울리는 남자입니다. 웃으시니까 확실히 28살 같으시네요. 안 웃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여기가 저희 원데이 클래스인데요. 네. 커플분들이 오셔서 커플링도 만드시고 친구분들끼리 오셔서 우정링도 맞추시는 지금 네. 이쪽이 이제 은색홍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왁스 카빙으로 만드는 디자인 샘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저희 인스타 계정인데 직접 오셔서 만드신 거를 저희가 촬영해서 이렇게 피드에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고 원하시는 것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긴 가격대인데 좀 많이 저렴하게 저희가 구성을 해놨어요. 대학가라가지고 그리고 오픈이라서 좀 더 싸게 해놓은 것도 있고요. 아마 왁스카빙을 하신 분들이면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어, 여기 왜 이렇게 싸지? 이 정도로 많이 코스트를 네. 낮췄거든요. 그리고 근데 왁스카빙과 네. 은색홍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게 왁스 카빙인데요. 고체왁스 네, 두꺼운 거를 네, 깎아서 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틀을 짜서 네. 은물을 부으면 이대로 은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게 왁스 카빙이고요. 네. 은색홍은 네. 이런 은선을 잘라서 땜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클래스고요. 그래서 뭐 이건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각인이나 큐빅 보시면 네. 뭐 이런 것처럼 각인이나 큐빅으로 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예요. 네. 네,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스톤 라벨의 가장 주력 상품인 네. 원데이 클래스를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아유, 좋죠. 어, 체험하고 그 바지 제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럼요. 어, 아유, 좀 네. 넓은 곳으로 좀. 아, 네. 오, 좀 신기하네요. 프라이빗하게 네. 딱 한 팀만 들어와서 체험하실 수 있게 프라이빗. 클래스룸으로 좀 꾸며봤어요. 아, 예, 예. 네, 오붓하게 좀 즐기실 수 있게. 디자이너 분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 상관없어요. 제가 만든 공간이니까. 아, 네네네. 웰컴 메시지. 네. 아, 네. 제 이름이 있네요. 네. 아. 그래서 오시는 두 분 성함을 같이 써드리고 있습니다. 아, 역시 성실하십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빨리, 빨리 앞치마. 네. 촬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저희 설문지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네요. 19호로 한번 저희 19호. 계속 주먹을 주셨을 때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괜찮으십니다. 괜찮습니다. 괜찮. 피가 잘 통하시나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저희 클래스는 은색홍 클래스 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재료는 네. 99.9% 저희 순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 컬러는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각인 땡땡. 각인? 혹시 각인 하고 싶으세요? 몇 글자 각인 가능합니까? 1회 기준이 네. 6글자에서 8글자 정도 됩니다. 아, 그럼 청년서 가방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네. 그래서 이번에 궁서체. 네. 야, 농담이다. 농담. 통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클래스 하기 앞서 네. 은선 준비해주는 작업이거든요. 여기 은선을 맞게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선을 자르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 할 선이 준비됐습니다.
해서 이건 좀 거친 사포고요. 이건 좀 고운 사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클렉스에 사용할 수는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네. 다음 작업은 저희 열 처리 작업을 하실 건데요. 네. 토치로 네. 은선을 달궈주는 작업을 하실 건데요. 네. 이 정도의 속도감으로 달궈주시면 네, 이렇게 달군 은은요. 바로 물에 식혀서 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구부려도 구부려지는 정도로 은이 부드러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헛뚝! 어, 뜨겁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네네. 이렇게 옆으로 그럼 조금씩 말립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반지 동그랗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말아주시면 돼요. 이걸로 모양을 잡아줘요. 땜을 떼우는 작업을 할 건데요. 땜 떼우는 건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약품을 얹어주고요. 네. 땜이라는 게 이제 지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요. 선을 녹이는 작업을 할 텐데요. 그래서 반지를 아까와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달궈주고요. 네, 이렇게 되면 반지가 접착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로 식혀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세척을 해왔고요. 세척을 네네. 해오면 저희가 약품을 탄 세척액에 초음파 세척기로 때만 부분을 먼지들을 날려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지를 늘려주는 기계인데요. 여기에 놓고 동그랗게 모양을 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양이 이제 동그랗게 펴졌고요. 네. 여기서 그 다음은 사이즈를 맞추는 작업을 할 텐데요. 19호셨는데 지금 18호까지 늘어나서 한 호수만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19호까지 사이즈가 지금 맞춰졌습니다. 아, 네. 정말 신기합니다. 네. 요거는 사포를 말아놓은 건데 요걸로 이제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깎아주시면 다듬어주시면 이렇게 은 색깔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듬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바깥 쪽은 제가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끝이 나고요. 마무리는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이 더 잘 날 거예요. 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오, 이쁘다. 아, 괜찮습니다. 오, 이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땜이 어느 부분에 땜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표면을 다듬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죠, 어떠신가요? 괜찮은데요? 궁서체가 아니면 됩니다. 궁서체가 네. 제일 멋있긴 한데 아, 이거 멋있으면 불러주세요. 디자인은 좀 달라 보이시는데요? 제가 안경을 머리에 써가지고 아, 실제로 달라지긴 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 장인 모습들을 보니까 네. 네, 상당히 또 엄청 매력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오. 자 드디어 반지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상당히 이쁘네요. 네. 아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네, 한번 착용해봐도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아웃포커싱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무광을 좀 많이 선호하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패키지 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심쿵했습니다. 아,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는 모습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유튜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사업 가방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이거는 이제 패키지 하는 모습인가요? 네. 아, 저희 이제 클래스 그리고 링 그리고 여기 99.9% 실버로 만들었다. 아, 저희가 인증서군요. 네, 보증서. 실제로 이렇게 다 해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만드신 게 23,000원에 네네. 여기 미리 수추가 6,000원에 네. 그럼 29,000원 그리고 바깥 각인 8,000원 그러면 37,000원 37,000원에 컬러까지 네. 하면 43,000원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 포장지도 이렇게 이쁘게 싸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뒤에 후가공까지 하고 여러가지 인건비랑 따지면 이게 수지 타자네 맞습니까? 지금 엄청 싸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픈 돼가지고 네네. 원래는 훨씬 더 비싸죠. 클래스 자체가 뭐 다 사람 손이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래서 네. 이렇게 클래스 받으셔서 박주혁 디자이너가 했고 네. 오늘 날짜랑 최종 검수까지 네. 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으로 찍는 거군요. 네. 약간 달고나 같네요. 예, 네. 비슷한 원리입니다. 네네. 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아, 네. 네. 아무쪼록 오늘 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과 디자이너분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샵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 좀 약간 포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톤라벨이 일단 서울에 먼저 입점을 하고 좀 더 매장을 키워서 많은 수의 프랜차이즈가 되는 공방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은? 아, 지금 저희 동생이 이탈리아에 가 있거든요. 피렌체 같은 경우는 공방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쪽에서는 보통은 교육비를 다 주고 뭐 배우고 또 장인한테 배우기 엄청 힘들잖아요. 네네. 특히 우리나라도 실제로 종로를 가보면 기술자를 만나기가 일단 되게 힘들고 네. 전수받기가 엄청 힘들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좀 텃세가 좀 심하다고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보통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보면 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인을 찾아가면 언제든지 다 가르쳐주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아직 많이 실력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좀 나중에 커져서 좀 여유롭고 현실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저희도 그런 공방, 거리 조성? 뭐 그런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누구든 와서 이 주얼리 세공의 뛰어난 기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거네요. 아무튼 뭐 이제 촬영을 오늘 해보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너무 절어가지고 아, 네.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저도 생각한 것보다는 뭐 굉장히 좀 알차고 뜻깊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진짜 여기 이 컨텐츠가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너무 기술도 좋으시고 사업성도 좋으셔가지고 네, 앞으로 또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아무튼 스톨라벨 뭐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스톨라벨 화이팅! 예예예.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